가슴이 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터져버린 유경이. 우는 아이한테는 호랑이 온다는데. 그럼 너가 먼저 울었대. 아이고. 그럼 너가 울보다. 내비 두고 가고 싶다. 그냥 우리 도심이. 얘들아, 유경인 두고 가는 거야?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뿐인 유경이네요. 너희 지금 어디가? 우야 한나님한테 얘기해 주려고요. 무슨 얘기? 그 반장 바꿔달라고. 네. 어? 반장을 바꿔? 홀로 남은 유경이도 속상해 보이는데요. 한편 둘은 서당 도착. 반장 바꿔주세요. 반장을 왜 바꾸는데요? 반장 노릇을 안 하고 자꾸 뛰고 또 질서 까투리고. 근데 두 사람 말만 들어보고 내가 그걸 인정할 순 없어. 반장 말을 들어보기로 할 거예요. 훈장님, 말괄량이들한테 딱 맞는 엄살 처방 부탁드려요. 이러세요. 친구들이 반장을 바꿔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반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반장이 잘못했어요? 네. 친구들하고 잘못 지낸 것도 반장 책임이 많거든. 내가 볼 때는 반장이 많이 잘못했다면 한별이와 채령이도 조금은 잘못했어요. 인정합니까? 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훈장님의 중재로 화해를 하기로 한 아이들. 미안해. 내가 아까 전에 너보고 화나서. 미안해. 반장 바꾸자고 해서.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해서 미안해. 그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서당에서의 두 번째 수업은 국궁 전통 활쏘기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궁을 오늘 해서 가르칠 거니까 훈장님 하는 걸 잘 보고 해야 된다. 알겠지? 네. 훈장님의 국궁 시범. 와, 정말 멋지네요. 왼손으로 잡습니다. 요 팔은 진지하게 국궁을 배워보는 아이들. 팔은 요 정도 뛰어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신을 보내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은 국가대표급인데요. 과연 관역에 맞출 수 있을까요? 예스. 너 몇 개야? 4. 아니잖아. 아니, 나 했어. 아까 전에 했잖아. 아, 내가 했거든. 너 어떻게 한다고. 저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있겠죠? 예,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집중력도 더 강해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훈장님이 심사를 못 보니까 적게 맞힌 사람은 여우야 서당에 강당에 가가지고 혼자 청소를 가끔씩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 사람들 저쯤 나가세요. 집중을 딱 해가야 되니까. 엄살배 국궁대회 경기 시작! 1번 발사! 첫 번째 선수, 샵 채령. 한주! 두 번째 선수, 김한별. 세 번째 선수, 장유경. 화살은 관역에 맞았을까요? 강당 청소가 걸린 활쏘기 대회 현재 2대2대2로 동점. 유경이의 마지막 화살이니까. 채령이의 마지막 화살은 한주. 긴장한 유경이 잘할 수 있지? 한주. 마지막 화살을 쏘는 한별이. 어머나, 빗나가고 말았네요. 훈장님한테 인사하고. 엄살배 활쏘기 대회 승자는 유경이와 채령이가 동점으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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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2등! 훈별아! 왜 울어? 훈별이 왜 울어? 훈장님 봐! 이거는 게임이야! 이거는 큰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손께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훈별이 마음이 상했나 보네요.
왜? 한별이 청소하니까 우리 도와주자. 유경이가 반장 노릇을 톡톡히 하네요. 한별 청소 도와줘도 돼요? 오늘 너희들도 친구 한별이 도와주고 한다니까 참 고맙다. 항상 집에 가서라도 부모님도 그렇게 도와주고 항상 이어서 대원다를 해. 알겠지? 네. 괜찮아. 나도 잘했어. 친구를 위로할 줄 알게 된 아이들. 마음이 조금 자란 것 같죠? 다음에 잘할 수 있을지도. 친구랑 함께라서 그런지 청소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약속대로 청소를 시작한 아이들. 채령이는 바닥 쓸고, 유경이와 한별이는 걸레로 바닥을 닦고. 다들 열심히네. 아, 힘들어? 채령이는 자꾸 걸레질에 관심이 가나 봐요. 야, 근데 난 이 걸레 그거 해도 돼?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야, 비켜놔. 나도 하고 싶어. 왜? 왠 재밌어 보여서. 그럼 너 생각해. 그거 재미없어. 그냥 그거 해. 넌 그냥 울라고 해. 벌써 그거 다 했어. 그럼 더 해라고. 다 했다니까. 왜 더 해라고. 싫다고. 그럼 너 밖에 나가서 놀던가. 진짜 싫다고. 오,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잖아. 왜 그랬어? 내가 먼저 때렸으니까. 저리 가.